자칭 큰 스님입니다. 행차할 때 이렇게 큰 우산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정말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취행복도량 대구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탑의 기원과 한국불교 탑의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은 산스크리트어로는 스투파, 그리고 빨리어로는 뚝바라고 합니다. 왜 뚝바라고 하느냐? 산스크리트어는 첫 번째음에 S자가 절대 안 들어옵니다. 모든 다른 단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뚝바, THUK라고 하고,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는 스투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탑의 기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탑이 언제 세워졌느냐? 사실은 탑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탑 이전에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아나존자가 이런 말을 하죠.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많은 다른 사람들이 부처님을 만나 뵈러 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상징하는 무언가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바로 부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아나나, 내가 깨달았던 그 보디나무, 보리수나무를 가져와서 이 정사에다 심어라. 이 정사에다 심은 다음에, 그리고 그 보리수나무를 나를 대하듯 하라 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이 탑의 기원은 물론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기원을 잡아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이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도 바로 그 보리수나무에서 그 기원을 저는 찾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학자들이 탑의 기원을 부처님께서 인도 쿠시나가라에서 사라상수 아래에서 열반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비를 해서 그때 나온 그 사리들을 여덟 부족들이 나누어 가졌죠. 그래서 여덟 부족들이 가져가서 이렇게 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탑의 시초라고 합니다. 이 탑의 시초가 되는 그러한 탑이 바로 팔분사리탑이라고 합니다. 왜 팔분사리탑이냐? 바로 부처님의 사리를 여덟 부족이 이렇게 나누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늦게 온 부족은 그 사리를 가져가지 못하고 그 부처님을 그 화장한 그 재를 가져가는 부족도 있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탑의 시초는 바로 이 팔분사리탑이 시초다. 가져가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부처님께서 그 탑의 시초를 보리수나무에서 찾을까 합니다. 보리수나무가 탑의 형태랑 거의 비슷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나를 대하듯 바로 이 보리수나무를 대하라 라는 것과 탑이 바로 우리가 부처님을 친견하듯 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탑의 시초는 이렇게 팔분사리탑에서 시초를 시작이 되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저는 기원정사에 있는 바로 그 보리수나무, 거기에서 바로 탑의 기원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탑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산스크리트어로는 스투파, 그리고 빨리어로는 뚝파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탑이라고 하느냐? 스투파를 중국 사람들은 스투파를 솔도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어 뚝파를 탑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탑이라고 이제 적히게 되었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은 중국 발음으로 하면 탑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탑파 하다가 나중에는 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스뚜파를 음력해서 솔도파가 아니라 빨리어 뚜파를 빠르게 하다 보니까 탑이 되었다라고 이제 탑이라고 이름 지어지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떤 책에 보면 탑이라고 적혀져 있고 어떤 책에 보면 타파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문으로도 타파라고 적혀져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빨리어로 자기들이 들리기에 타파, 예,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바로 탑이 된 겁니다. 빨리어의 어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탑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저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 예, 최초의 팔분사리탑에는 당연히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지금 많은 나라에서 많은 탑들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전부 다 부처님 사리를 넣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탑은 원래 부처님 사리를 모셔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 법, 즉 다시 말해서 다르마, 경전을 안에다가 모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안에 진귀한 물건들, 뭐 검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경전과 함께 모심으로써 그것을 지신사리를 대신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보고 우리는 바로 법신사리라고 그럽니다. 탑 안에서 이렇게 사리가 나왔다라고 해서 다 부처님 사리가 나왔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는 부처님 지신사리라고 하고 그리고 탑 안에서 경전이나 따라한 것들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보고 바로 법신사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법신사리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나라 석가탑에서 나온 무구정광 대다라니 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유명한 법신사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탑이 전파가 됐는데 어떻게 전파가 됐는가 하면 처음에는 팔분사리탑이라 그래서 8개, 탑 8개만 각 이 부처님 사리를 가져가서 자기 나라에다가 탑을 하나씩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BC 3세기경 아쇼카 왕이라는 전륜성 왕이 나타나죠. 이 아쇼카 왕에 대해서는 제가 찬다 쇼카 그리고 다르마 쇼카라고 해서 부타 카페에서 두 번 이렇게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쇼카 왕이 아쇼카 왕 때 BC 3세기에 아쇼카 왕이 이 여덟 탑을 전부 다 해체를 했답니다. 여덟 탑을 해체를 해가지고 안에 들었는 그 사리를 전부 인도 전역에 8만 4천 개의 탑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세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만 4천 개의 탑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전해지는 이야기가 8만 4천 개의 탑을 세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탑으로 꼽자면 바로 산찌대탑입니다. 이 산찌대탑도 바로 부처님 및 열반하시고 아쇼카 왕 때 그러니까 BC 3세기 때 아쇼카 왕 때 이 아쇼카 왕이 직접 만들어낸 탑이 바로 산찌대탑입니다. 왜 산찌대탑이냐? 산찌라는 마을에 세워졌기 때문에 바로 산찌대탑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굉장히 좀 기이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선 밑에다가 주춧돌 비슷하게 기단을 이렇게 쌓죠. 네모나게 기단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리 둥근 그릇 있지 않습니까? 둥근 그릇을 이렇게 엎어놓은 듯한 그런 복발을 설치하고 복발 위에다가 또다시 사각을 세워서 그 위에다가 우산 모양의 이러한 3개를 1개가 아니라 우산 3개를 이렇게 겹쳐놓은 모양이 바로 산찌대탑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도면으로도 지금 이렇게 보시고 계시죠. 이게 바로 산찌대탑의 모양입니다. 이 산찌대탑이 현재까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오래된 탑이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찌대탑은 이 복발 둥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발을 엎어 놓은 모양인데 이러한 모양은 최초의 그 팔분사리탑 최초에 만든 사리탑에서도 이러한 복발 그냥 이렇게 둥글게 우리나라 이렇게 봉분 세우듯이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찌대탑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왜 유명한가 하면 산찌대탑에 부처님께서 49일간 신통력을 보이시고
그 도솔천에 올라가서 어머니께 설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림들이 전부 거기 벽화에 전부 다 조각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 또 특이한 것은 이 토라나라는 문이 있습니다. 이 스뚜파 동서남북 네 개에 토라나라는 문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지금 사진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토라나가 있는데 이 토라나가 나중에 중국과 한국, 일본에 전해져서 한국에는 홍살문, 중국에는 페루, 그리고 일본에는 그 도리라고 각 사원에 보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겠지만 두 개 이렇게 짝대기처럼 이렇게 되어가 있는 거. 토라나가 산지대탑의 그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도리나 그리고 우리나라 홍살문도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산지대탑의 영향을 받아서 동아시아로 전해지지 않았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탑의 발전을 보면 탑이 불교의 전파와 더불어서 간다라를 거쳐서 중국으로 전해집니다. 간다라는 우리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최초의 불상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간다라 지역에서 최초의 불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다라는 지금 현재 어디냐 하면 파키스탄 인도 서쪽이죠. 서쪽에 거기에 북부 지방, 그러니까 파키스탄 제일 위쪽과 바로 그 위에 아프가니스탄 있죠. 거기 밑에 지역입니다. 가장 밑에 지역이 접해져 있는 지역이 바로 간다라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간다라 지역에서 최초의 불상이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탑이 또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탑을 거쳐서 이 탑 모양도 그 산지대탑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다른 모양이지만 복발을 얹어놓은 그러한 형태에서 복발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이렇게 길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간다라 지역에서 이 탑이 발견이 되고 그리고 불상도 세계 최초의 불상이 바로 이 간다라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간다라 지역은 아리안 족들이 삽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약간 서양인처럼 피부도 희고 콧대도 오똑하고 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불상이 서양인처럼 이렇게 생겨났지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영국 대영 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에 있는 부처님의 그 초상화를 보면 우리 동양인 얼굴, 특히 우리 한족의 얼굴을, 우리 한민족의 얼굴을 굉장히 많이 닮았고, 그리고 이 조끼라든지 동전이라든지 이러한 옷을 입었다는 것을 대영 박물관에 있는 부처님의 초상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간다라 지역에서는 부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모양을 본다서, 그래서 아리안족의 모양을 본다서 부처님의 형상을 그렇게 만들게 된 게 바로 세계 최초의 불상이 바로 간다라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간다라 지역에서 이제 중국으로 이 탑이 전해질 때 이제 누각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누각 형태로 변형이 되고, 그리고 황하유역에서는 드디어 벽돌로 만들어진 그러한 탑의 형태로 이제 전탑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하는 과정은 제가 밑에 사진을 이렇게 놔둘 테니까 한번 보시고,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로 간다라 지역에서 발견된 탑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건너와서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모양으로 변했다가 또 다른 모양으로 변해서 현재 우리나라 탑같이 이렇게 발전된 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탑의 발전입니다. 발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불교는 또 조금 우리랑 다르게 또 이제 발전이 됩니다. 상자불교 국가에 보면 이 산지대탑에 보면 우리나라 봉분처럼 이 복발이라 그러죠. 복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복발에 있는데 이 복발에서 이제 복발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랬죠. 복발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그 위에 사각탑이 있습니다. 사각, 이 산지대탑에 보면 사각,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사각 모양이 있는데 이 사각 모양 위에다가 우산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각이 점점 더 이렇게 쪼삐해지는 형태를 갖춥니다. 이렇게 사각이
점점 더 이렇게 삼각형, 긴 삼각형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뾰족해지면서 위에다가 그냥 산지대탑에서는 이 우산 설계 모양으로 해서 세 개만 있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제 우산 모양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서 현재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자칭 큰 스님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이렇게 길 갈 때 보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큰 우산, 노란 우산, 금색 우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받치고 가죠. 자기는 천천히 걸어갑니다.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런 둥근 모양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탑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한 우산 모양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게 바로 상자 불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쇠다곤 파고다에 보면 그걸 보고 티라고 그럽니다. 티가 뭔가 하면 바로 우산이라는 뜻입니다. 왜 우산이냐? 부처님 사리탑에 그 중요한 사리가 들었는데 비를 맞추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작지만 우산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안에다가 사리달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비바람이 불더라도 그 안에는 티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사리가 있어서 비를 맞지 않도록끔 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사진으로 보시겠지만 이러한 상자 불교의 이러한 형태를 비교를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탑이 어떻게 전래가 되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목탑부터 발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구려 평양에 청암리 절토와 팔각 기단을 보고 목탑이 먼저 이렇게 지었구나. 그리고 백제에 백제 부여 군수리 절토와 익산 제석사 절토 네모 기단 그리고 유명하죠. 신라 황룡사 절터에서 바로 목탑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나라에 탑이 전해졌을 때는 석탑이 발전이 되었는 게 아니라 목탑부터 발전이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백제에서 목탑의 형태를 바꿔서 이제 돌로서 목탑 형태를 똑같이 만들어 세운 석탑이 발견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익산시 금마면 미륵사토 석탑과 그리고 부여 정림사지 그 석탑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밑에 보면 사진으로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국시대를 지나서 고려시대 때는 어떠한 형태로 발견되느냐? 고려시대 때는 대체로 이제 석탑으로 다 만듭니다. 근데 전에는 탑 지붕이 이렇게 백제시대나 이렇게 보면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탑이 이렇게 넓고 탑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두꺼웠는데 이 고려시대에 오면서 탑 두께가 지붕 두께가 약간 얇아집니다. 얇아지면서 굉장히 여기 폭이 좀 좁아지면서 좀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 그래서 탑 지붕이 얇아지거나 그리고 탑 몸털 받침돌 등이 커지는 점 등이 특징이고 그리고 백제에서는 탑 몸통 길이가 굉장히 이렇게 상당히 길어지면서 뾰족하게 올라가는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 개심사태의 5층 석탑을 보면 바로 이렇게 탑이 어딘가 모르게 좀 뾰족하다 이렇게 통일신라 시대 저 석가탑이나 다보탑처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려오면서 안정된 것보다는 약간 고려시대 때는 약간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갔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시대 탑은 숭불 억류 정책에 의해서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탑을 많이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서 낙산사 7층 석탑 그리고 대리암으로 만든 여주 실록사 다층 석탑 그리고 원각석터 10층 석탑 등을 다수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마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제가 바로 마곡사 스님 아닙니까? 우리 마곡사에도 거기 보물로 지정이 되었죠. 마곡사에 오시면 그 이렇게 절터의 가운데에 있는 그 탑을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그 상자불교에서 발견이 될 때 상자불교 탑이 발견될 때 바로 우산 모양의 동그란 거 티라 그래서 있다 그랬죠.
왜 큰 스님들 행차할 때 자칭 큰 스님입니다. 행차할 때 이렇게 큰 우산 해가지고 이렇게 하죠. 정말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계종 스님들도 사실 지금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죠. 뭐 큰 행사할 때 뒤에서 이렇게 뭐 시자 스님이 우산을 받치고 예? 자기는 이렇게 걸어가고 그 참 보기가 참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의 의식 해례라고 하지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 티가 바로 부처님의 바로 진신사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티를 우리 스님들이 그렇게 함부로 황금색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곡사에도 보면 그 탁 꼭대기에 보면 그 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 보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자불교 형태의 마지막 티, 우산 형태의 모양을 탁 꼭대기 위에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거. 그래서 그것은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형태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 제 본사인 마곡사에 가시면 한번 탑을 보실 때 그냥 탑만 보지 마시고 그 위에 이렇게 꼭대기를 보면 동그랗게 동으로 해서 이 우산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마교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상자불교의 탑의 특징을 그 두 개를 바로 우리 마곡사 그 마당에 있는 절터 마당에 있는 거기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부처님을 이렇게 칭견할 때 항상 오른쪽으로 세 번을 돌고 절을 세 번을 하죠. 이거는 부처님 당시부터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탑에 제가 참 어떤 보살님들 보면 탑을 그냥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많이 도시는 분들을 봐요. 그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많이 도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부처님을 대하듯 탑을 대하면 됩니다. 부처님을 대하듯 보리수나무를 대하면 되고요. 그래서 부처님께 하셨던 것처럼 오른쪽으로 세 바퀴만 도시면 됩니다. 탑을 돌 때 오른쪽으로 세 바퀴만 도시고 난 다음에 합장하고 삼배를 할 수 있는 입장이면 삼배도 하면 좋고요. 어떤 절 앞에는 일부러 삼배를 하라고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바퀴 돌고 삼배를 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을 칭견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경전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처님을 참배할 때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돌고 그리고 삼배를 한다. 거기에서 유래되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리수나무를 나를 보듯 대하고 예? 이 탑에도 부처님 진신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은 법신사리라도 들어있을 것 아닙니까? 탑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처님을 대하듯 한다면 더운 여름날에 수도 없이 많이 그렇게 뱅글뱅글 돌지 마시고 딱 세 바퀴만 도시고 삼배 딱 하고 딱 일어나면 가장 탑에 대한 예경을 하는 바른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탑의 발전, 탑의 유래와 탑의 발전사에 대해서 대승불교는 어떻게 발전했으며 상자불교는 어떻게 발전이 되어져 왔고 우리나라 삼국시대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는 어떻게 탑이 발전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